안녕하세요, 놀부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대중교통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여행지 몇 곳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알고 계시는 곳이지만 9월과 10월 가을 여행지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용산 가족공원입니다. 임진왜란 때는 일본군, 임오군란 때는 청나라, 다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주둔했었고 한국전쟁 이후엔 주한미군이 사용하던 곳이었죠. 그야말로 대한민국 역사에 치욕과 눈물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1992년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공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전체가 공원이었는데 조선총독부 건물에 있던 중앙박물관을 이곳으로 이전하고 한글박물관 건립과 함께 공원 곳곳에 다양한 우리 문화재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산책로와 쉼터가 여러 곳에 마련되어 있어서 조용히 책을 읽기에도 좋고 아이들이나 가족과 함께 휴식하기에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산책로는 휠체어나 유모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고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쪽엔 이런 넓은 광장과 연못이 있고 주변 여러 곳에 쉼터가 있습니다. 또 이곳 광장에서는 결혼식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촌역 2번 출구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이번에 돌아본 곳은 양재 시민의 숲입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기 위해서 청계산 아래 양재천과 여의천이 흐르는 양재 톨게이트 주변에 세운 시립공원입니다. 감나무와 소나무, 활엽수 등 약 10만 그루의 수목이 우거져 있고 예식장과 체육시설, 놀이터와 쉼터가 조성되어 있어서 인근 주민을 물론이고 직장인들에게도 훌륭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5번 출구 앞에 입구가 있습니다. 공원 안에는 윤봉길 기념관과 삼풍사고 유령탑이 있습니다. 강남 도심지 한가운데 이런 숲이 있다는 것은 주민들과 직장인 그리고 이곳을 지나는 사람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동작구 본동에 있는 용양봉 조정 공원입니다. 용양봉 조정은 조선 22대 왕 정조가 수원 화성 행차 때 시둔 곳으로 1791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 주변에 공원을 조성했는데요. 공원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작은 연못과 놀이터, 탐방로와 쉼터가 있고 무엇보다 한강과 서울 시내를 멋지게 전망할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 여행지 목록에서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카페가 있고 이런 예술품을 배경으로 인증샷 담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올해 말에 이곳 옥상 전망대가 완공되면 더 멋진 조망타가 될 것 같습니다. 옥상 전망대에서 내려가면 이곳 최고의 조망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동작 실버센터 입구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고요.
이곳을 돌아본 뒤에 앞쪽 노들섬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청운문학도서관입니다. 이것도 SNS에 인증단계 좋은 곳으로 알려지고 있죠. 인왕산 자락 아래 세워진 한옥형 도서관인데요. 주변의 경사지형을 거스르지 않게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도서관 본체와 정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작은 연못에 지어진 정자에 앉아서 물소리와 새소리, 바람소리를 벗삼아 있다 보면 시간의 흐름이 저절로 멈출 것만 같습니다. 윤동주 문학관 앞에서 걸어서 5분 정도 소요됩니다. 지하에 열람실과 독서 공간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홍제천 인공폭포와 연희숲속 쉼터입니다. 홍제천의 물을 끌어올려 흐르게 하는 인공폭포로 높이 25m에 폭은 60m에 이릅니다. 인공폭포라고 믿겨지지 않을 만큼 자연과 잘 어울리는 모습이죠. 매 시간 단위로 가동되고요. 겨울철엔 빙벽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인공폭포 옆에 있는 돌다리를 건너면 안산 자락길로 이어지는 연희 숲속 쉼터로 갈 수 있습니다. 물레방앗간 뒤쪽으로 이어지는 연희 숲길과 그 위에서 만나는 잣나무숲, 사계절 사색으로 연출된다는 이 아름다운 숲은 이곳을 찾는 분들에게 멋진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연희숲은 잔디마당과 벚꽃마당, 허브원, 그리고 잣나무숲과 연희쉼터 같은 다양한 주제와 테마로 꾸며져 있습니다. 저는 이 잣나무숲이 아주 좋았습니다. 사철 아름답겠지만 이날은 적당한 바람과 새소리가 어우러져서 이 숲을 왕복하며 걸을 정도로 느낌이 좋았습니다. 특히 잣나무숲 한가운데에는 그림 같은 쉼터가 있습니다. 숲속 동화 나라에 빠진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월드컵 공원에 있는 하늘공원과 노을공원입니다. 먼저 공원에 오르기 전에 메타스카이 길을 걸어봐야겠죠? 이 메타스카이 길은 난지 일문에서 하늘다리까지 약 1.5km 구간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봄부터 겨울까지 사진 단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30분 정도 걷다 보면 하늘다리가 나오죠. 이 계단이 291개인데요. 계단을 오르면서 그림 같은 서울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르기 힘든 분들은 앞쪽에서 맹꽁이 차를 타고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 입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9월부터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죠.
10월부터 이 넓은 들판에는 핑크뮬리아 코스모스 그리고 하얀 억새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이 전망대에 오르면 공원 주변으로 펼쳐지는 서울 풍경을 샅샅이 돌아볼 수 있습니다. 북한산을 이렇게 장애물 없이 깨끗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할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을공원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늘공원에서 425계단을 내려와서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요. 넓은 광장 사이로 캠핑장과 골프장이 있고 특히 이곳에는 아주 멋진 해넘이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날 멋진 일몰은 만나지 못했지만 이곳이 서울에서 손꼽히는 일몰 포인트 중 한 곳입니다. 계양산인데요. 남산에서 보면 저곳으로 해가 집니다. 다음은 종로구 동숭동에 있는 낙산공원입니다. 낙산은 조선시대 문인들이 별정을 짓고 살 만큼 풍광이 아름다워서 도성 5대 명성지로 꼽혔다고 합니다. 한양도성과 푸른숲이 어우러져 있으면서 성곽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주 멋진 곳입니다. 종로 03번 마을버스로 바로 올 수 있고 해화역에서는 걸어서 20분 정도 소요됩니다. 북한산과 도봉산 그리고 수락산 불안산이 한눈에 보입니다. 낮 풍경이 멋진 만큼 야경도 끝내줍니다. 이 성곽길은 동대문까지 이어집니다. 해화동 방향인데요. 서울대 의대와 뒤쪽으로 인왕산과 북악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도 보이는데요. 이제 남산으로 갑니다. 남산에 습지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남산에 수생식물원이 있습니다. 남산체육관 앞에서 오르면 이 습지를 만날 수 있고 순환도로를 따라 전망대와 서울타워로 갈 수 있습니다. 습지에서 순환도로로 올라오면 첫 번째 전망대를 만나는데요. 이곳에서 서울 남쪽 풍경을 바라볼 수 있고 올라가게 될 서울타워도 보입니다. 이렇게 10분쯤 걸어서 서울타워에 도착합니다. 충무로역 2번 출구 앞에서 남산 순환버스를 타면 서울타워 입구까지 올 수 있습니다. 수만 개의 열쇠들이 매달려 있는데 이 풍경은 해외 토픽에도 등장한다고 합니다. 남산에서 만나는 서울 풍경 그리고 일몰과 야경은 정말 최고로 할 수 있습니다. 타워 지하에는 이런 포털과 각종 전시물 그리고 게임장, 카페와 식당이 있습니다. 이제 남산의 일몰과 야경을 만날 차례입니다. 정상에서 케이블카 탑승장을 지나 5분쯤 내려가면 서울 최고의 일몰 명소 잠두봉이 있습니다.
올라올 때 맨 처음 만났던 전망대인데요. 세계적인 도시 대한민국 서울의 야경입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서울의 몇 곳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름답고 역동적인 서울과 대한민국, 이 밝고 영롱한 불빛처럼 영원히 빛이 나기를 바라봅니다.